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P&H테크와 파인엠텍, 포커스 HNS, SK오션플랜트, DI 이렇게 다섯 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실리콘2, CNC인터내셔널, HSD엔진, 인트론바이오, 명신산업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좀 매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야겠죠.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P&H테크입니다. P&H테크. 네, 뭐 OLED 소재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4년 내년부터 이제 조금 성장이 예상이 되는 게 IT 기계에 이제 OLED가 침투한다라는 거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침투를 굉장히 났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특히 이제 아이패드가 OLED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내년에 아마 아이패드 출하량이 1,000만 대 정도 예상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한 70% 정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30% 정도 패널을 생산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LGD의 OLED 주요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P&H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이패드 잘 팔리면 P&H테크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글절 CPL이라는 소재와 발광 소재를 동시에 공급을 하는데 지금 고글절 CPL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영업이익률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매출액이 한 38%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인 소재 부품 때문에 아마 13%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역대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 그 폴더블 뿐만이 아니라 전장용도 꾸준하게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P&H테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H테크를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네, 3분기 매출 전년 동기보다 1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0%대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지역으로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운송비 대비해가지고 믹스 개선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4분기 진입을 했습니다. 네. 4분기는 미국 쇼핑의 어떤 최대 성수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좀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리콘2가 보유하고 있는 그 스킨케어 가격대가 좀 가격대가 좀 낮은 라인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견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에서 1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제 가격대가 이제 매스 시장입니다. 한 5달러에서 한 10달러대 정도, 20달러대 정도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뭐 10대 분들의 구매력은 경기를 좀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수출 국가가 약 1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취급 브랜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대형 어떤 뭐 브랜드들 다 가지고 있고 단일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진출을 하다 보면 뭐 수입 통관부터 뭐 해외 판로 개척까지 뭐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해가지고 실리콘2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라든지 네덜란드 법인도 신규로 좀 설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실리콘2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 파인엠텍은 이제 내장인지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뭐 삼성전자 원래 하고 있었고요. 중화권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애플도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좀 이제 기존에 비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내장인지 쪽에 대해서는 파인엠텍이 굉장히 점유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300만 대 이상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중국향에 대한 게 한 2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파이넴텍이 그대로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장인지 사업도 사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외장인지는 다른 기업이 있었는데 아마 24년 내년부터는 이쪽에 대한 매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1600% 정도.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 기존에 워낙 없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폴더분을 채택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게임기에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외장 휀지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넴텍은 동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에 쓰는 내장인지 외장인지 뿐만 아니라 신성장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엔드플레이트를 대규모 수주를 최근 들어서 성공했거든요. 10년간 독점 공급하는 거고요. 수주가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엔드플레이트가 뭐냐면 배터리 이제 외곽 부품인데 배터리 보호하면서 차량에 고정하는 걸 땡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넴텍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 알려주세요.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색조, 그렇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고요. 색조 화장품 ODM 업체로 잘 알려져 있어서 시청자분들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미국 쪽에서 국내 화장품 ODM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관련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숫자로 보실 수가 있고 비교 업체들이죠.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와 달리 CNC 인터내셔널은 아쉽게도 현지 기반의 어떤 생산 거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라든지 영업망 확보 측면에서 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121선까지 무너지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좀 조정하는 제자리를 좀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22년도에 165억 원 매출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만 154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벌어들였던 거 3분기 만에 모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코스맥스 퍼가 지금 43배 정도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약 36배 정도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해외 법인에다가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해외 신규 고객사로 조금 거점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중국 쪽의 시장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4분기 창사일에 분기 최대 매출 달성하겠다라는 회사의 자신감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수급 상황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또 연달아서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길고로 대표님의 종목 알려주시죠. 네, 포커스 HNS입니다. 네. 뭐 이제 보안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물리보안이랑 관제 AI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보안 쪽은 꾸준한 수요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ADT 캡스 다 아실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현 SK 쉴더스로 바뀌었죠. 여기 공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계속 나가면요. 여기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매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SK 쉴더스 향이 87%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SK 쉴더스가 재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직전 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지금 최근 들어서 매출처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쪽도 지금 진출을 했는데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오는데요. 뭐 일본 철도청, 그다음에 우정사업청이랑 영상 관제 시스템 지금 현재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24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도 매출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는 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가 네네.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또 수요 증가량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CCTV를요. 워낙 이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다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매출에 대한 것들은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커스 HNS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 네, 이중 연료 엔진의 수주 비중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HSD 엔진입니다. 네. 3분기 신규 수주 물량도 전년 동기간보다 조금 소폭 늘어나고 있고 듀얼 푸엘
듀얼 퓨엘 엔진입니다. DF 엔진인데 네. 이게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기존 엔진보다 한 20% 이상 가격이 좀 인상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진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믹스 개선 효과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체 수주 비중의 95%가 지금 듀얼 퓨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말 기준의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약 2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년도 매출 기준에서 약 3.7년치 정도의 일감은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게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일감은 풍부합니다. 이제 전방산업의 조선사가 수주하고 있는 물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성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HSD 엔진한테는 수혜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화오션이 역대 최대 규모의 암보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옵션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내척 수주한 것 중에서 지금 엔진 말고 앞으로 암모니아 엔진으로 바꾸거나 친환경 엔진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옵션 계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HSD 엔진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엔진 그 기술력이 여기에서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주분이 이제 숫자에 찍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땡. 실적적으로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SD 엔진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길 대표님의 종목 뭐죠? 네.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 앞에서도 이제 은별 앵커 아까 중간에 나왔을 때 풍력 얘기했잖아요. 네, 풍력 자체가 보면은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고요.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수주 잔고가 3천억이 넘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쿄에 있던 거 다른 거 다 일처리해서 아마 4분기부터는 이 수주 잔고가 그대로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항상 예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최근 들어서 풍력 설비 목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육해상 포함해서 374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면서 육상만 400메가와트고요. 해상이 1500메가와트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많은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안마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14메가와트급이 지금 38기 우선 협상 계약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 계약이 12월 달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조금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대만에서도 SK 오션 플랜트가 수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21기 정도가 내년 초에 수주 가능성도 있고요. 라운드 3 쪽에 대한 수주도 사실은 초 이후부터 쭈루룩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올 12월부터 내년까지는 수주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까지 함께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도현 대표님의 종목 아홉 번째 뭐죠? 네,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트론 바이오는 최근에 유전자 편집 기술, 이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문제가 있는 유전자 라인을 이제 가위로 자르듯이 편집을 해서 정상 유전자들과 다시 붙여주는 뭔가 근본적인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한 의약품이 영국 쪽에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 과거 이력 여기 있었던 인트론 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시세 분출이 간단히 좀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좀 제자리지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퍼 기술이 이제 본질적인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사용처도 늘어날 거고 임상 실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기술들이 세계에서 좀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혁신적인 치료제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 이 인트론 바이오가 만든 INSIS5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보톡스 효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보톡스는 항산화 기능까지 좀 더해져가지고 요 물질이 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효능이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앞으로 보톡스 대체제로서 피부 미용 제품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이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의약품 개발 그리고 코스메틱 원료 소재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알고 있다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좀 투자를 시작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까지 종목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길 대표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DI입니다. DI. 네, 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그쵸? 뭐 이제 시작도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내년에 지금 메인은요 HBM이랑 DDR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조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됐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제품이 번인 테스터,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검사보드인데 이게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DDR5에 대한 침투율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HBM도 늘어나지만 서버용도 DDR5로 교체를 해야지 이게 상호 호환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DDR5 서버용 침투율이 1분기 때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4분기 때 25%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게 19%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3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반영은 안 됐지만 네. 아마 4분기 때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 DI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어라는 게 아마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플러스 알파로 최근 들어서는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신성장 사업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ESS 쪽도 노리고 있어요. 사실은 2차 전지 쪽이 잘 가면서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잘 가려면 ESS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인클로저 공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I까지 마지막 종목 길 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뭡니까? 예,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네, 핫스탬핑 공법으로 차량 부품 자체를 경량화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테슬라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핫스탬핑 공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차량 대비 강도는 3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무게는 25% 이상 감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 측면에서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배터리 효율도 늘어나야 되고 주행 거리도 늘어나야 되지만 배터리 자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차량을 경량화하면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기술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부품 회사가 명신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텍사스 주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아마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 납품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3분기는 매출이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원가 경쟁력, 비용 절감이 있었고 원자재 값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호실적을 나온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23년도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분기 9%, 2분기 10%, 3분기 12%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고객사들의 그 안정성 그리고 그 계약률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명신산업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좋은 종목들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가격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 선택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저는 길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급성장하는 건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 4만 5천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기존에 이제 전고점이 한 2만 1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꺾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손실이 실적에 대한 훼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만 1천 원 정도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그 종목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가격을 4만 원 넘어서까지 보자. 네. 4만 5천 원대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고 자 그러면 기동현 대표님의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마지막 소개드렸던 명신산업이고요. 명신산업? 네, 지금 가격대 보면 과거에 어떤 지지 라인이 나왔던 가격대입니다. 19,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과거 지지선이었던 라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돌파 시도 흐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가 괜찮아 보이고 1차적인 매물대는 22,000원 부근,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갭상승했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7,800원인데
요 갭 상승 부분 좀 무너지게 되면 추가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에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과 오늘 명신산업을 두 분이 각각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좋은 종목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두 종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